걱정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만족하고 학원에서 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쓰기와 읽기 교육 시간이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선생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학 문제도 보시면 예전처럼 단순 연산이 아니라 스토리텔링형 수학이라고 해서 아예 유형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읽기, 쓰기 습관이 잘 된 친구가 문제도 더 잘 이해하고 답도 더 잘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도 읽기, 쓰기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요. 내년도 1학년 1학기 국어 교육과정은 92시간 중에 55시간을 읽기, 쓰기에 배정할 정도로 아예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미리 공부를 시키고 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덜하고 또 가정에 따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올라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배우니까 이제 학교 적응도 쉬워지고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렇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읽기 쓰기 능력이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좋죠. 대신에 어머님 탓하는 건 아니죠? 아니, 네. 대신에 이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요? 왜냐하면 남의 거를 베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상대방의 마음 읽기. 눈치 코치가 생겼군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떼쓰기. 네. 이런 능력들이 개발됐죠. 아유, 참 너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아이들도 살짝 수학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께서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또 부담스럽게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스토리텔링 방식이 도입된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절반 정도가 제대로 된 적용법을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의 수학 지도법과 달라 수학적 개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가 28%, 네. 그다음에 수학 외에 또 다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6%가 된다고 합니다. 네, 수학 외에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형 문제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몰라도 문제가 긴 스토리텔링에서 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네. 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을 찾아랍니다. 그런 핵심되는 문장을 찾아서 식을 세우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해한다기보다는 수학 문제니까 네. 이런 어떤 이야기에 빗대서 문제를 낸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한글쓰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주변에 보면 악필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글씨를 또박또박 못 써서 문제 풀 때 딱 보면 아 요거 때문에도 점수가 깎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초등학교 620명의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94.2%의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보다 아이들이 점점 악필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94.2%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와. 대부분이 다 예전보다 아이들이 글씨를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보면 아이들이 진짜 악필인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예, 꽤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 중에서도 뭐 초등학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저학년들은. 근데 고등학생까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죠. 네네. 그런데 정말 글씨하고 서술형 쓸 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못 알아보면 이거 채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진짜 한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자신이 없는 경우, 문제 풀이에 자신이 없는 경우 글씨가 좀 흐려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흐렸으면 심리적으로. 선생님이 네. 알아서 이해해 주겠거니 뭐 이렇게. 그래서 글씨가 흘려지거나 특히 초등학생들 잘 안 쓰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몰라서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라는 걸 간파하시고 그때 또 지도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서도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거죠. 엄마가 악필을 그냥 놔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필은 이게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예쁜 글씨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그 예쁜 글씨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데 저는 새로 나온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똑같이 사전적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짧은 글짓기를 짓는 거를 꼭
그 타이핑이 아닌 손으로 쓰기 함으로 인해서 그 이게 세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엄마들도 이 아이가 쓰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스토리텔링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수다학에 고민을 들고 찾아오신 어머님 역시 아이의 스토리텔링 수학 때문에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을까요? 윤정이가 보통 성적이 한 7, 80 정도 되는데 공부할 때나 뭐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불만이어서 좀 더 수학 문제 같은 데 좀 열정을 갖고 좀 이렇게 풀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하긴 적당히보다는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수학에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되게 긍정적인 아이인가 봐요. 네. 수학 공부는 오직 숙제만 하는 윤정이 때문에 내심 속이 탄다는 엄마.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윤정이 수학 성적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잘함, 매우 잘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해서 이게 매우 잘함인 건지 잘하는 거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초등학교 때 잘함은 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보통 안 틀리고 그냥 90점 정도 맞는 게 보통인 거다. 얘가 이해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럼 저희는 어떡하죠? 라고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죠? 네, 맞게 해주려고 정말 아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점을 맞는 게 다 이해하고 넘어갔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우리 윤정이가 이제 서술형이 되게 약한데 보면 이렇게 틀리는 거 보면 책도 좀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윤정이가 지금 뭐 자기 스스로의 성적표도 보셨다시피 그냥 정동도 성적이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엄마는 조금 욕심을 내고 싶어하는 상태시고요. 아이는 무한 긍정. 이 정도면 됐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됐지. 좀 욕심이나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그녀가 궁금해집니다. 아침을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 본인이 스스로 지금 불을 켜고 일어났는데요. 늦잠이란 없다. 칼기상의 달인. 오늘의 주인공 윤정입니다. 보통 혼자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나요? 학생들이? 아유,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흔들어 깨워도 잘 안 일어나지 않나요? 침대에 가만히 앉아 머릿속에 오늘의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되는 윤정이의 하루. 제일 먼저 일어났나 봐요, 집에서. 아, 그러게요. 어머님이 이미 뭐 식사 차려놓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밥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설마 윤정이가 식사를 차리는 건가요? 다 차려놓고 깨우는 거지. 아, 5학년 정도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 윤정이. 그 흔한 기상전쟁은 물론 반찬 투정 한 번이 없다는데요. 스스로 일어나 그저 주어진 반찬에 밥을 챙겨 먹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기만 합니다. 뭐 8시가 이제 조금 안 됐는데 이제 어머님 등장하셨어요. 윤정이의 이런 기특한 행동 언제부터였나요? 윤정이가 원래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맞춰서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밥 먹고 뭐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기 스스로 하게 됐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부럽습니다. 저 부분은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아침에 전쟁이거든요. 늦지 않게 등교까지 완료. 뭐든지 알아서 하니 엄마는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빈틈없는 성격 때문에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든 윤정이.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알람에도 꿈쩍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거죠. 지금 네. 일어날 시간을 일어날 못 시간은. 일어나고. 드디어 잠이 깨고 서둘러 거실로 나가는데요. 할머니, 나 치명 어떻게 깨달라고 했는데 안 깨졌어.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아니, 네가 알람 맞춰갖고 네가 일어나면 되지. 왜 짜증을 내? 문정아, 미안해. 할머니가 깜빡했어. 윤정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때는 모든 걸 딱딱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실수하니까 제 몸에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라고도 말하고 가고요. 네. 네. 자신만의 틀을 정해두고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의욕이 없어 보여요. 하교 후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정이. 공부할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아 한계를 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간계획표 윤정이는 또 이제 시간이 되니까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련 없이 정리하고 방으로 향합니다. 더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윤정아, 이제 뭐 하려고? 이제 학원 숙제 하려고요. 저 컴퓨터 하는 거 다 한 거야? 네. 더 하고 싶지 않아? 네, 별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야, 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딱 시간 되니까 예. 컴퓨터 끄고.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뭔가 정해진 시간이라고 저렇게 딱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뭔가를 그쵸? 딱 끝내고 이제 해야 될 시간에 이걸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보면 장소 분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밥을 먹는 곳, 컴퓨터를 하는 곳, 공부하는 예. 곳 이렇게 분리가 잘 돼 있어서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점은. 그거 집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집이 조금 한 곳에 다 해야 되거든요. 최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소수의 나눗셈. 자릿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한 단원입니다. 풀이를 체계적으로 쓰진 않네요. 그러게요. 네, 뭐 연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힘없이 술술 풀어나가나 했더니 멈춰버린 윤정이의 연필. 아, 막힌 거죠? 네. 네. 완벽주의 성격답게 처음부터 다시 풀려는 걸까요? 자꾸 시계를 보네요. 그렇죠. 이제 끝날 시간 됐다. 더 하면 안 된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배웠던 것까지 보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알듯 모를 듯 발목을 붙잡는 서술형 문제는 결국 별을 달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더 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문제들은 계산하고 답만 딱 쓰면 되는데 서술형은 그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그 다른 걸 늘 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진 않죠.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접근하지 못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노력은 하지 않고. 네네. 책상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치며 어딘가 아쉽게 끝나버린 수학 공부. 근데 사실은 뭔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아이 치고는요. 이렇게 뭔가 좀 뒤끝이 공부에 이게 내가 잘 못 푼 게 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다 했다 개운하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긴 좀 그렇잖아요. 좀 더 파야 되나 내가 좀 다른 걸 봐야 되나 이럴 네. 것 같은데 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 했어? 다 이해했어? 응. 서술형 더 뭐 안 봐도 돼? 응. 더 안 봐도 돼? 다 이해했어. 그래. 그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푼 거에 만족하고 학원에서 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더 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윤정이가 자기 만족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좀 더 조바심을 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스스로에게 완벽한 윤정이. 수학까지 완벽해질 수 있게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최윤정 학생과 어머님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 생활을 이렇게
딱딱 지키는 아침에 일단 혼자 눈을 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수학 앞에서는 이렇게 돌연 변하는 거죠? 완전 반전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니 뭐 수학도 자기 약속대로 지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어떻게 보면 또 하긴 네. 했네요. 수학 네. 공부 10분 하기 해갖고 10분 하고 지키고 뭐 오늘 숙제만 하기 숙제만 하고 지키고 아. 뭐 이렇게 좀 수학은 좀 시간을 좀 적게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긴 또 그것도 그렇기는 하겠네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못했을 때 뭐 부모님한테 짜증을 낼 정도의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아이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죠 우선. 그런데 일상생활에 대한 시간적 관리는 정말 철저하고 너무 잘 지켜서 네. 예뻤는데 그 학습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자기가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학습 시간만 흐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크고 이거를 그래요. 좀 이렇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몇 가지 뭐 간단히 눈에 보이는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TV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도 사실 좀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게 아닌가 아침 시간에. 오히려 뇌가 지치거든요. 그런 그 시각적인 자극에 막 노출이 됐다가 학교에 가서 재미없는 그런 자극을 보면 얼마나 이게 더 안 닿았고 글자도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독서를 해라.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40분간 독서를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1시간은 수학을 하는데 그 수학을 드립도 앉아서 계속 문제집만 푸는 활동하지 말고 인강을 20분 듣고 그렇죠. 뭐 연산이나 네. 교과서를 20분 풀고 나머지 20분은 스토리텔링 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획을 짜지 말고 그 학습 양의 목표를 네. 둬서 이렇게 다시 계획표를 짜는 것을 권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학습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체력으로는 그 학습량을 소화를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이 안 생기고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아이는 지금부터 조금씩 학습량을 늘어가야 되고 엄마가 방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자기 거를 잘 관리한다고 해봤자 그렇죠. 수준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엄마가 조금 더 개입을 하면 그 양이 좀 늘 수 있으니까 엄마가 약간의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특히 아이가 그 서술형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제 문제집을 보여주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써야 되고 설명해야 되니까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서술형 잘하려면 뭐 책도 많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은 뭐 당연히 책도 많이 읽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많이 써보는 겁니다. 예, 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문제는 더 쓰기 어렵겠죠. 그래서 작은 단계, 좀 쉬운 문제부터 잘 쓰는 연습을 많이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서술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게 더 큰 문제죠.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습관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단답형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을 잘 보면 사실은 단순 나눗셈 계산에서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또 오랜만에 메인 눈을 발등해서 봤는데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상자, 어떤 상자에 12개의 뭐 어떤 통조림이 있었는데 그게 네네. 전체의 무게가 10.98이었고 상자의 무게가 0.3kg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한 개의 그 통조림의 무게는 얼마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그러면 그 상자의 무게는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상자의 무게를 빼지 않고 그냥 12로 나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아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빼지 않은 상황에서 나눗셈을 했어요. 10.98 가지고 10.68로 해야 되는데 네. 10.98로 나누기를 했는데 그러면 12로 딱 나눈다면 10.9를 나눌 때 9로 해야 되거든요. 9. 그렇게 하지 않고 6으로 썼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뭐 이걸 나누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계산을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뿐만 아니라 그 사이 문제를 결국은, 면밀히 네. 보니까 꼼꼼히 읽지 않았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나눗셈 같은 연산을 하는데 아직 실수가 있고 완벽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게 통조림이었군요. 전 배고팠나 봐요. 난 김밥으로 봤어요. 김밥이죠.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네. 아 근데 보니까 아까 성적표 보니까 뭐 저희 때는 수음이 양가였는데 맞아요. 뭐 자람, 매우 자람. 뭐 이렇게 뭐 매우 자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좀 공부를 좀 잘 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항상 이 수음이 안 가니까 딱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가를 많이 받았는데 네. 어렸을 땐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죠. 이게 가나다란 줄 알고 자를 잘한다고 가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보니까 생각보다는 네. 성적표에 써 있는 거랑 실제 실력하고는 차이가 좀 많네요. 이제 보통 초등학교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시험을 쳐서 점수도 있지만 수행평가 선생님이 판단해서 하는 수행평가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판단과 그 결과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에 따라 굉장히 점수가 짠 분이 계시고 또 되게 인심이 후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 선생님의 성적표를 보니까 인심이 후하신 편에 속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저렇게 자람이 나오고 이런 건 매우 썩 뛰어난 건 아니다. 어머니께서 일말의 희망을 제가 꺾는 건 아니지만 아주 뛰어난 건 아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김희진 선생님 말씀, 김세지 선생님 말씀을 다 봐도 뭔가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윤정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전부 평균이나 이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성, 동사성 차이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못하는 것도 네. 없이 그냥 그야말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비슷한 성격하고 인지 능력이 매우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사고력이나 언어성까지도 다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하기는 좀 지금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수학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보면 후행이 한 40점 정도 나와서 계산력은 괜찮은데 추론력, 문제 해결력, 이행력이 부족한 편이고요. 네. 현행은 더 그래요. 여기 역시 추론력, 문제 해결력, 이해력이 다 떨어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학 성취도 평가 문제를 보시면서는 또 어떤 게 좀 눈에 걸리셨어요, 선생님? 예, 문제 푼 걸 봤는데 사실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틀려서 그래요. 좀 우려가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4번 문제의 경우 현행 문제에서요. 이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름을 몰랐던 거냐, 모서리를 몰랐던 거냐,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곱하기 하는 거거든요. 예, 모서리니까 윗 모서리, 중간에 있는 모서리, 직육면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아래 예, 모서리 이렇게 길이를 다 구하려면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걸 못했다는 건 아마 모서리를 몰랐거나 계산을 못했거든요.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거라 못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형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8번 문제의 경우는 이 곱하기에 대한 어떤 연산 능력과 그리고 문장제 문제에 대한 긴 문장에 대한 문장제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였습니다. 문제가 기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 수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도형과 어떤 문제 해석 능력에 이런 빈틈이 좀 많이 보인다. 곱하기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해석에 좀 문제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봤는데 보면 이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가 쪼로로 다 틀렸거든요. 네. 그게 다 소수 관련 문제예요. 근데 앞에서 문제를 보면 덧셈이나 곱셈 이렇게 웬만한 거는 풀어서 맞췄는데 이게 소수로 변환이 되니까 간단한 문제도 다 틀리더라고요. 아예 소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소수 관련 문제는 접근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소수와 관련된 후행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 13번 문제, 14번 문제도 보면 다 똑같이 틀렸는데 각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도에 관련해서도 전혀 개념이 잡혀있지가 않다는 게 문제 풀이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각도도 다시 되돌아가서 후행을 좀 기초 단계부터 처음부터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뒤에 보면 16번부터 20번 문제를 또 쪼르르 다 틀렸는데 그 문제는 각기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서술형 스토리텔링형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이제 시도도 안 한 것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못한다, 모른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선을 그어서 시도하지도 않고 한 것도 조건들을 다 빼뜨리고 그 연산에서도 틀리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이제 문제 독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요. 스토리텔링형 서술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분반, 그 문제 유형만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 수학 공부 시간을
좀 팍팍 뭐 늘리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네. 일단은 조금 약간의 그런 경쟁심을 좀 살짝 자극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경쟁심? 네, 이 정도면 네, 됐어. 필요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까 좀 만화 보는데 그 시간에 좀 이 수다학을 보면 네. 그렇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니까 저 친구 나보다 잘하네. 네. 저 친구 나보다 좀 못하네 하면서 약간 좀 이런 긴장감이 살짝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정말 수다학을 어머니께서 좀 보여주세요.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윤정이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니까요. 공부방 다니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 나왔던 숙제 문제 푸는 거 이제 보셨었잖아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어떤 식으로 공부법을 좀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거지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마든 과외 선생님이든 공부방 선생님이든 얘한테 정적 분량을 주고 네.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테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분량을 테스트. 진짜로 알고 있는지 네. 확인.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풀라고 할 때 실력이 올라가는데 네.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그냥 모르는 걸로 자기가 썼던 과정도 다 지워버리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만 할애하는 게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윤정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표를 짤 때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교류하는 것, 자신이 정한 선에 누군가가 침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자신의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거나 말을 시켜서 그게 흐지부지 돼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느끼고 다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식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시간대로 계획표를 짜되 이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과 자습서, 인강, 수학 보드 게임 또는 이런 수다학이라는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네. 시청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은 다음에 아이가 정해진 시간 계획표를 짜서 그 활동을 하고 못하는 부분, 달성하지 못한 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 맞아.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달성을 해. 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규율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했는데도 별표가 다섯 개나 나왔어요. 뭐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어머니께서 직접 투입을 하시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던 다른 이제 사교육을 받더라도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을 얘기해줘도 윤정이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 그렇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아이한테 너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위기의식을 좀 주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야 너 이거 수학은 이 정도로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아이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사실 윤정이 말고도 수학을 좀 설렁설렁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좋아하는 것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이런 의욕이 많이 없는 학생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뭐 실제로 체험학습을 좀 더 데려다 준다든지 네.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해본다든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거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학생들도 아, 이게 재밌구나라는 걸 알고 조금은 더 집중하게 되고 조금은 달라진 면모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윤정이하고 어머니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 이게 다 했니? 네, 못한 거 없었니? 네, 이런 일상적인 대화 말고 이제 엄마는 이래서 너무 힘들고 네가 이랬으면 좋겠고 윤정이 이러면 엄마가 받아들이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윤정이가 딱 한 번만 수학을 정말 100점을 맞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 아이는 안 내려오거든요. 네. 일단 경험을 하면.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그 수학 평가가 단원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몰라도 돼요. 그 단원 한 단원만 확실히 익히면 10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한번 맞는 경험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계획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건 프리만하고 그 주인공하고 하는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서운 그렇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면 다 나가고 싶어하지만 익숙해지면 여기서 삶도 익숙해지고 나가는 게 겁나기도 한다. 네. 이 아이가 자기의 일정표를 짜놓고 거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에 플러스가 되는 일정표가 아니어도 그걸 깨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일정표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서로 안정적으로 바뀐 후에 수학을 100점을 맞는 일정표로 바꿔주고 그래서 100점을 맞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동기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그 습관이 잘 잡혀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법을 알려주고 좀 이렇게 북돋아만 준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는 함께 방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정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이가 수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전해주실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목표 계획하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목표를 계획해보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입니다. 수학은 빨리 풀라고 할 때 머리가 아프고요. 어려운 거 풀 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때 레벨이 올라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조금만 더입니다. 아주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평균을 조금 넘어서는 순간부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 시계입니다. 오, 시계를, 아까도 시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요, 시계를 고른 이유가 있죠. 시계가 이제 1부터 12까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치면은 딱 12년, 12 딱 맞아요. 우와. 지금 윤정이가 보니까 이제 5학년이니까 지금 5시에 맞춰져 있는데. 급하다, 급하다, 갑자기. 그렇죠, 네. 급하죠. 점점 시간이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네요. 한 시간 이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윤정이한테 이 시계를 보면서, 네. 이 수학 시계를 보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는 수학이니까 기왕이면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네네. 자, 오늘 방송 이후로 아마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잘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수학에 대해서 그 대하는 이만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꿀팁 꿀팁을 모아서 여러분께 강연으로 전해드리는 400초 수학 함께 만나보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죠? 접니다. 아, 또 선생님의 차례가 왔군요. 네. 지난번에도 네. 그 밥 주고 가고 병뚜껑 들고 하는 거. 네. 아, 대박이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대요. 그러니까 네. 여기 뭐 사업 설명회를 저랑 같이 좀 다녀야겠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저거를 네. 좀 하고 싶다. 네. 저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분들이 지금 거의 뭐 그분들은 투자 설명회처럼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수학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 저거를 어떻게 돈으로 연결해 볼 수 없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아니, 오늘 내용도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네, 정말 생각보다 이 수학을 많이 시청하시고 반응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2주간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은 도형 감각 팍 높이는 수학 마술이라는 주제로 제가 재미있는 도형에 관련된 네,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니, 미술이 아니라 수학 마술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뭔가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뭔가 딱 수학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도형 어려워하는 애들 참 많거든요.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400초 수학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